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예, 오늘은 테슬라와 관련된 이야기, 배터리 논문도 간만에 제가 읽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그래도 주식 얘기를 안할 수가 없죠. 예, 주식이 5% 이상 오르거나 5% 이하로 떨어지면은 저는 항상 주식을 갖고 옵니다. 예, 많이 떨어졌죠. 예, 놀랄 노자는 고점 대비 이제 반토막입니다. 예, 가슴이 아프신 분들이 꽤나 있으실 텐데요. 예, 저도 틈틈이 샀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초기에 투자한 거는 그 평단가를 바꾸기가 싫어서 예 저는 오래전부터 투자했기 때문에 첫 번째 계좌는 뭐 한참 멀었죠. 그치만 그 뒤에 여른 계좌들은 예 일부 지금 예 마이너스가 돼서 예, 가슴이 아픕니다만 이 회사의 에너지 플랜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면은 그 일론 머스크에 따르는 옥의 티 같은 노이즈들이 있긴 하지만 참 회사 자체가 하고 있는 일은 거의 뭐다 그냥 박살낼 조짐이기 때문에 그 파괴적 혁신이기 때문에 여전히 회사의 그 펀더멘탈은 아주 좋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댓글에서 제가 왜 스타링크나 스페이스X를 얘기를 하냐? 일단 일론 머스크가 거기도 CEO이기 때문이고요. 테슬라 CEO이기도 하지만 그리고 맞습니다. 댓글에도 남겨주셨지만 예전에 그런 말 하긴 했습니다. 스페이스X가 상장하거나 스타링크도 연관돼 있겠죠. 테슬라 주주들한테 모종의 연관이 있는 듯한 트위터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론 머스크는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테슬라와 한 몸입니다. 자기가 갖고 온 테슬라 주식을 담보 대출로 여러 가지를 일을 진행했기 때문에 이제는 처음에는 테슬라의 힘을 얻어서 쉽게 쉽게 진출했지만 그 회사들이 커가면서 지금 테슬라가 조금 힘들죠. 예, 연관이 없을래 없을 수가 없습니다. 자금이나 여러 가지로 다 얼키설키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를 고려해서 한 얘기고 일론 머스크가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트윗이 좀 요즘은 정치적인 트윗이 없어져서 보기가 저 개인적으로는 너무 읽을 것들이 많아서 재미나게 잘 읽었고요. 주식이 아무래도 떨어진 게 압박이 컸나요? 지금 거의 시가총액이 마켓캡이 뭐반 날라갔죠. 주식이 반땡 났으니까요. 예, 일론 머스크는 이걸 담보로 대출 받은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 팔아서 충분히 주식 담보 대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인지라 압박이 있기 때문에 일부 팔아서 세금 내기도 했죠. 예, 사람입니다. 지금 이렇게 주식이 떨어지면 압박이 주변에서 오기는 할것 같긴 합니다. 자, 이제 테슬라 주식이 떨어진 이유. 아, 이런 기사도 있더라고요. 스냅챗이 떨어져서. 스냅챗하고 오히려 이런 게 연관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걸로 기사를 내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아무래도 고성장 테크주의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한 그냥 다 끼어 맞추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테슬라만 유독 떨어진 게 아니라 보통 전기차 스타트업들이 다 박살이 났죠. 근데 구글이라든지 메타, 아, 장난 아닙니다. 메타도 지금 1년 중 최고가, 52주 최고가가 384불인데 지금 181불이죠. 여기, 이도 반토막입니다. 구글도 최고가가 3,000불을 넘었었는데 지금 2,000불에 와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도 지금 주식시장이 참 비이상적인 행동? 너무 과민 반응? 근데 그건 뭐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리고 참돈 벌기가 어찌 보면 지금이 기회일 수도 있는데 참 어렵죠. 이 얘기도 제가 한번 했죠. 지금 다 내려가고 있는 이 공포에서 손이 나가야 되는데 아 그게 쉽지가 않죠. 참돈벌 기회가 이렇게 빨리 찾아올 줄이야. 코로나 때, 아, 나는 그때 돈못 넣어서 아쉽다고 하신 분들, 지금 그거만큼 떨어졌는데, 야, 이 사실 수 있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많이 알아도 그 참, 사자의 심장, 강심장. 그러니까 돈을 버는 거는 꼭 똑똑하다고 버는 게 아닙니다. 결국 그 손이 나가게, 클릭을 하게 하는 거는 그 강심장, 그 결단력. 그러니까, 어떤 리더십이나 이런 것도 어떤 CEO의 자격이 되는 거죠. 참 일론 머스크는 참 여러모로 두루 잘 갖춘 CEO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아, 그리고 지금 메타나 구글이 이렇게 박살난 거는 저도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유튜브, 구글 거죠. 아, 온갖 저한테 계속해서 채찍질, 크리에이터들을 뭐 생각한다. 옛날에 뭐좀 쉬어도 된다. 아닙니다. 온갖 채찍질로 지금 뭐 멤버십을 열어라. 근데 전 멤버십 같은 거 열지 않죠.
딱히 멤버십을 열어도 그분들을 위해서 뭘 해드려야 될지를 잘 몰라서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은 예, 댓글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 외에 슈퍼챗 라이브에서 뭐 슈퍼챗을 받으라든지 슈퍼챗이 맞나요? 뭐 도네이션 최근에 하도 압박에 땡스 기능을 열긴 했는데요. 왜 이렇게 아 심지어 굿즈라고 하나요? 이제 어떤 기념품도 팔라고 저한테 압박을 가합니다. 광고 수익이 많이 줄어서 그러지 다방면으로 구글이 저를 계속 압박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왜? 아마 세금까지 하면 그러니까 명목상은 제가 알기로 지금 바뀌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6대4인데 명목상이고요. 아마 세금 하면은 사실상 수익의 절반을 구글이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유튜브로 소정의 돈을 조그만한 그 얼마 안 되는 그 돈을 받으면 그 반을 구글이 가져가니까 외부 협찬을 제외하고 모든 자기 통로로 할 수 있는 거는 크리에이터들을 다 푸시하고 쫍니다. 받아라 뭐 해라 뭐 이것도 있다 처음엔 무시했는데 계속 뭐 스튜디오 홈페이지를 할 때마다 팝업 창과 정말 광고같이 아니면 이메일로 야 축하한다 뭐 조회수가 이 정도 됐는데 이런 서비스 런칭해봐라. 왜? 자기도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광고나 이런 것들 예, 뭔가 이렇게 불평 불만이 있으신 분들은 예, 유튜브에게 직접 항의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 본인도 예, 반을 떼어가기 때문입니다. 근데 확실히 그게 저도 이렇게 소득이 보이기 때문에 최근 광고 시장이 좀 힘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주식에 좀 영향이 있지 않았나. 예, 유튜브를 만들면서 이거는 몸소 제가 느끼는 부분이라서 한번 이렇게 쉐어를 했고요. 그 다음은 그래서 스타링크입니다. 앞서 제가 왜 스타링크나 스페이스X도 왜 얘기하는지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스타링크 제가 갖고 있죠. 스타링크가 그 사이에 또 다른 서비스를 런칭했습니다. 아 대단합니다. 이제는 플랜이 3개입니다. 레지덴셜, 비즈니스, RV. 제가 갖고 있는 게 레지덴셜인데 RV를 런칭했더라고요. 아 그리고 반도체 쇼리지, 이 안테나를 만드는 쇼리지는 어느 정도 해소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RV 플랜을 런칭한 것으로 봐서요. 그러니까 이제는 위성 숫자가 문제인 거지 리시버는 상관이 좀 없는 것 같다. 지금 RV는 기존에 이제 레지덴셜에서 제가 $25를 내면 이제 위치에 상관없이, 그러니까 레지덴셜은 사실상 그 스팟에만 집중적으로 이렇게 인터넷을 아주 하이 프라이어티로 주는데 $25를 내면 이제 다른 지역에서도 손쉽게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프라이어타이즈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대한 잘해주려고는 하겠지만 후순위로 밀린다. 근데 아예 RV 플랜, 그러니까 RV를 몰고 다니면서 일론 머스크도 여기 트윗에다 답글을 달았는데 그러니까 떠돌아다니면서 아예 쓰라고 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RV로 쓴다라는 거를 데이터를 보고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미났던 거는 일론 머스크도 시인을 한 게 이 RV에서 직접 그러니까 움직이면서도 통신이 된답니다. 근데 이제 원활하지는 않다라는 거죠. 되긴 되는데 나중에 진짜 모바일 사업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다른 유튜버 제가 얘기를 했었죠. 모바일로 꽤 속력 잘 나온다고. 이거 조금만 더 소형화하면은 충분히 모바일 시장 휴대폰을 대체하기는 어렵겠지만 핫스팟이나 이런 것들은 이거 가능하지 않을까. 근데 아직 원활하진 않다고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 권장하지도 않고 근데 되긴 된다. 그리고 지금 이 RV는 무슨 기능까지 좋냐면은 이 플랜을 켰다 껐다를 할 수 있습니다. 135불이지만 평소에 썼다가 차가 움직인다라든지 권장하진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만 킬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해준 플랜이기 때문에 저도 지금 그래서 RV로 스위치를 할까. 왜냐면 전에 있던 집에서는 제가 스타링크가 절실히 필요했는데 지금은 아니거든요. 지금은 좀 돈이 아깝긴 한데 저도 그래서 RV로 쓸까. 그러니까 지금 포화 상태지만 RV는 타임 투 타임 계속 쓰는 게 아니라 잠깐 쓰는 거기 때문에 더 많은 가입자를 확보할 수 있는 겁니다. 아주 그냥 가입자를 폭발적으로 늘릴 조짐들이 슬슬슬슬 요즘 RV족들의 스타링크는 필수입니다. 그리고 레지덴셜은 예약을 해서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작년에 했지 않습니까? 그땐 안 주고 하필 제가 켈리로 오고 나서 그걸 줘가지고 제가 이게 조금 타이밍 안 맞는다 그랬는데 RV로 신청하시면 바로 받는답니다. 그러니까 안테나를 만드는 데는
옛날에는 반도체 쇼리지라든지 이것 때문에 문제가 있었지만, 예.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위성 숫자가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가입자를 더 폭발적으로 늘리려고 하고 있고, 현재 미국에서 RV족들한테는 스타링크는 거의 사실상, 특히 이제 내셔널파크에서 인터넷이 안 되는 데를 갈 때는, 예, 스타링크는 필수다. 이제 이템으로 자리 잡고 있다라는 점. 예, 저도 조만간 시연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은 오늘의 핵심이 될수 있는 테슬라의 에너지 플랜입니다. 이거 정말 이제 미쳤는데요. 일론 머스크도 여기서 이제 답을 달았는데, This will be a big deal over time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제가 봐도 이거 진짜 대단합니다. 이거는, 테슬라가 이게 무슨 플랜이냐면, 이제 텍사스에서 어떤 발전 시설로, 그러니까 그리드 플랜에 가입하겠다라는 거를 이제 신청서를 냈습니다. 근데 아직 받아들여진 건 아닙니다. 근데 통과가 되면은 왜 이게 대단하냐면 지금 현재 캘리라든지 이런 데서는 너무 이제 솔라 패널의 인센티브가 많이 뿌려졌다고 생각을 했는지 그리고 전기들을 생산하면은 낮에는 과잉 생산되지 않습니까? 솔라 패널로 인해서. 이게 친환경 에너지의 문제점인데 그거를 시스템,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전력망에서 그거를 되사주는 프로그램. 한국도 아마 그럴 겁니다. 근데 지금 켈리가 그걸 비싼 값에 사줬다가 점점 가격을 낮추는 플랜을 지금 주위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게 되면, 솔라 패널로 자기가 많이 해가지고 돈을 좀벌 생각을 했던 사람들은 한 방에 철퇴를 맞는 겁니다. 이렇듯 이제 주나, 이거는 아무래도 공공재니까 그런 거에 영향을 받는데, 만약에 이 파일링이 통과가 되면은 테슬라가 기존에 깔아놨던 자기들의 배터리, 그러니까 레지덴셜 배터리나 솔라 패널을 사실상 발전소 같이 진짜 쓸수 있고, 원래 쓸수 있었지만, 그리드로 진출을 못 하거든요. 근데 오토 비딩 시스템도 만들었겠다. 이제는 정말로 저 많은 리소스를 발전소로 쓸수 있는 첫 단계가 됩니다.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회사가 이게 되면은 제가 알기로 에너지 전문 회사가 아닌, 정말 새롭게 플레이어로 들어가는 건 사실상 테슬라가 거의 예, 최초인 걸로 알고 있고요. 아, 물론 이거 어떻게 보냐에 따라 다릅니다. 발전회사는 당연히, 그리고 새로운 플레이어들은 당연히 이걸 하니까. 근데 과연 테슬라가 이걸 허가를 받을 수 있을지, 받게 되면 거의 진짜 이건 텍사스가 굉장히 의도치 않게 테슬라에 굉장히 이렇게 호의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진정한 이제 발전소로 갈수 있다. 근데 전에도 이거 제가 잠깐 얘기했던 게각 주마다 이 친환경 에너지 시스템에 우리의 그리드 시스템이 잘 이렇게 맞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일정하게 전력이 공급되는 시스템을 상정하고 예상하고 우리 전력망을 다 구축해 놨기 때문에 이런 친환경 에너지가 그래서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할 때마다 오히려 이게 손해고 피해고 관리가 어려워서 주에서 손해가 나기 때문에 그 되사주는 전력을 깎으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고 대부분 주들이 그래서 그걸 잘안 해줄, 그러니까 이렇게 원활하지 않습니다. 근데 테슬라가 이걸 만약에 성공하게 되면은 계속 레지덴셜로 깔면서 그냥 그걸 그냥 발전소를 만드는 겁니다. 손쉽게. 그러니까 자기가 깔아놓은 리소스를 훨씬 더 쉽게 유틸라이즈 할수 있기 때문에 이건 정말 큽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발전소화 되는 겁니다. 에너지 회사로 갑자기 급부상하는 겁니다. 이게 정말, 보험, 자동차 보험 들어갈 때그첫 번째가 생각이 나는데 그런 스텝이 좀 떠오르는 정도의 플랜이다. 참, 그러니까 대단한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할게 참, 이러니, 예. 회사의 펀더멘탈은 참 대단한 회사다. 또, 기가 프레스나 이런 거 얘기하기 전에 또 소소하게, 이제 테슬라 소프트웨어가 또 업데이트 됐는데요. FSD 베타만 제가 신경을 써서, 근데 기존 프로그램도 많이 업데이트가 계속 되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트렁크 닫히는 거, 오로 트렁크, 자동으로 닫히는 게 너무 센스티브해서 어떤 때안 닫히는 경우가, 저는 그런 적이 단한 번도 없었는데, 예, 그런 경우가, 물론, 짐을 너무 많이 실으면 안 닫히긴 하지만, 그걸 센스티브 하는 거를 업데이트 한다라든지, 더 좋은 거는 승차감이 앞으로도, 그니까 더 나아질, 그니까, 원 페달 드라이빙이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죠. 지금은, 예, 현재 이 업데이트는 100% 충전을 하게 되면, 리제너레이션 브레이킹이 듣질 않습니다. 배터리가 너무 꽉 찼기 때문에, 근데 좀 부드러워, 항상 컨시스턴트한 걸 원하게 하기, 그러니까 보여주기 위해서 그때도 이제 자동으로 브레이크가 들어가는, 여기가 저는 스타트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는 다시금
리제너레이션 브레이킹을 선택사항이라든지, 아니면은 좀더 부드럽게, 그러니까 믹스드, 블렌디드 브레이크라고 하던데, 이게 더 부드럽게 가려는 초석이지 않을까라는, 그럼 승차감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요? 예, 그런 업데이트도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테슬라 내비게이션은 환상적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에너지 남는 거에 대해서, 크로스윈드, 헤드윈드, 그 날씨라든지 휴미디티, 더 많은 조건들을 원래 이미 하고 있었죠. 근데 이제는 데이터가 정말 많이 쌓였는지, 그걸 통해서 내비게이션상의 에너지 프레딕션이 더 정확해지는, 그러니까 그 어떤 내비게이션보다도 테슬라 내비가 여러모로 정확해지는, 보통 우리가 스마트폰에 의존하지 차에는 내비게이션 잘안 쓰지 않습니까? 스마트폰이 훨씬 정확하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것들은 그래서 테슬라 내비게이션 쓸 수밖에 없는,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적인 면이나 이게 경쟁사가 없으니. 아, 그 다음은 제가 어제 얘기했었는데, 자세한 내용이 시간을, 예, 오늘 이러다 보면 더 길어질 것 같은데, 간만에 또. 웬만하면 제가 짧게 짧게 만들려다 보니까, 예, 어제 소개만 하고 자세한 내용을 얘기를 하지 않았죠. 이제 9,000톤짜리, 기가프레스가 IDRA가 지금 공개를 했는데, 지금 조립 라인을 보면 빨간색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테슬라가 가져갈 확률이 높죠. 8,000톤대도 사이버트럭 얘기가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진짜 진짜 대단한 게, 아, 뭐 6,000톤 만들다? 지금 테슬라 쓰는 게 6,000톤이고, 이제 8,000톤? 9,000톤도 아마 테슬라가 다 가져갈 것 같긴 한데, 그 늘리는 게 뭐가 어렵냐. 예, 제가 이게 알루미늄인데 메탈이라고도 중간에 언급한 이유가 사실 얼로이입니다. 성분표를 보면은 89% 정도가 알루미늄이고 실리콘이 생각외로 많이 가 있고 이거 보면은 온갖 예, 합금이죠, 사실상. 비율은 적지만 단순히 크기를 키우거나 이 용량을 늘리는 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말만 단순하지. 자, 용량이 커지게 되면은 이 컴포넌트를 보십시오. 그게 어떻게 균일하다고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이 메탈을, 얼로이를 녹여가지고 넣는데, 어디는 빨리 식고, 어디는 빨리 굳을 수 있죠. 그러니까. 어디는 뜨겁고. 그러니까 용량이 늘면 늘수록, 이 균일성을 유지하기가 무지무지 어렵습니다. 그래서 루브리컨트, 이거 잘 떨어지게, 그쵸? 용량이 더 커지면, 이걸 찍어낼 때, 그냥 떡이 되는 수도 있습니다. 기가프레스 안에 이 컴포넌트를 보면은 엑스레이 머신도 들어갑니다. 포러시티 차이, 그러니까 구멍 뚫린 걸 체크한다라는 거죠. 또 식힐 때 제대로 식히지 않으면은 예, 구멍난 수축처가 되면 아무리 메탈이지만 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좋아질 수 있죠. 그러니까 퀸칭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조화롭게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말은 용량이 키우지만 이 컴포넌트 보십시오. 레이저 트림도 있고 레이저 스캐닝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안에 챔버를 백큐음으로 어느 정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리고 온도는 850도까지 올라가죠. 아, 그리고 이거 컴포넌트 다 IDRA가 만드는 건 아니고요. 여기 보면 스위치제 4,000리터짜리 탱크는 폰다렉스인가요? 이 회사에서, 이 회사도 어딘가 가져오겠죠. 이런 파트들을 가져왔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렇게 용량을 키우는 게 쉽지 않다. 그리고 그 녹인 메탈을 흘리는 속도라든지, 예, 그리고 필터. 왜냐면 이게 어찌됐든 균일하게 식히는 게 되게 어렵기 때문에 분수물이 무조건 생기거든요. 그걸 필터로 걸러내야 되거든요. 예,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이걸 키워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까지 빨리 커질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아, 이거 어쨌든 희소식이죠. 그래서 사이버트럭이 나올 만한 긍정적인 소식이다. 그렇지만 예, 양산은 가봐야 알겠죠. 이제 얼마만큼 찍어서 한 방에 찍으면 좋긴 하겠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걸 모델 Y 같이 스트럭처 배터리를 연결하듯이 할 건지 이 사이버트럭이 어떻게 될지 아주 궁금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렇게 9,000톤짜리가 나온다라는 거는 예, 희소식입니다. 자, 다음은 예, 간만에 제가 논문을 읽었습니다. 이런 기사가 났더라고요. 테슬라 배터리가 마치 막 100년 갈수 있다라는 기사가 났는데, 그래서 이게 또 다른 식으로 해석돼서 기사가 막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논문을 읽어봤습니다. 논문의 의미는 있지만, 테슬라 배터리가 100년을 가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오래갈 여지가 굉장히 오래 가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 이상으로. 그럴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는 게더 훨씬 정확할 것 같습니다. 테슬라 배터리가 100년은 아니라. 여기서 테스트하는 건요, NMC. 그러니까 니켈, 망간, 코발트를 NMC 532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811이죠? 811이 아니라 532를 가지고
테스트를 했는데 그거를 LFP랑 비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LFP의 라이프 사이클이 엄청 길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핵심이 뭐냐면 LFP 대비 532도 로우 볼티지로 쓰면, 그러니까 어떻게 쓰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NMC가 볼티지가 LFP 대비 높거든요. 그걸 낮춰서 쓰게 되면은, 그러니까 적정 어떤 옵티마이즈된 컨디션을 딱 집어서 그걸로 쓰게 되면은, 아 이거 굉장히 오래 쓰더라. 물론 예, 일렉트롤라이트도 좀 바뀌긴 했습니다. 여기 일렉트롤라이트를 보면 리튬 플로로 설포닐 이미드, 예, 이걸 이제 LiFSI를 썼다고 하는데요. 기존의 LiPF6보다 컨벤셔널한, 예, 이걸 쓴 영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일렉트롤라이트이 배터리에서 그래도 꾸준히 어떤 발전 성능을 좀 내주는, 한간에서는 뭐 이제 배터리 옛날 학계에는 이제 뭐 마법의 물질, 마법의 가루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온 게가 요 부분인데, 예, 요 영향도 있긴 하지만 제일 중요한 논문에서 했던 거는 실제로 여기서 100년이라는 소리를 논문에다 코멘트를 남기는 바람에 그걸 갖고 이제 기사를 쓴 건 이해가 되는데, 엄밀히 말하면 테슬라 배터리는 아니고 어떤 특정 조건으로 했을 때 그 조건을, 그러니까 룸 템퍼처에서 볼티지를 좀 떨어뜨리면 NMC532가 무지무지 오래 쓸 수 있더라. 그리고 이제 퓨처 스터디로 당연히 811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충분히 유추되는 얘기들이 나왔고, 거기서도 이런 것들을 잘 잡으면은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 AI가 이런 데 들어가서 이런 데이터들이 나오면은 좀 더 옵티마이즈 된 데이터를 한 방에 줄 수 있겠죠. 이런 연구들이 아마 같이 이루어지면 더 시너지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배터리를 어떻게 관리하냐, 어떤 온도를 유지하고 어떤 전압으로 설계할 건지가 정말 정말 중요하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우리 케미스트리로도 충분히, 예, 용량도 늘리면서 오래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이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은 예, 차라리 이게 난 것 같습니다. 일론 머스크도 여기 답글을 닫겠는데, 폴리티컬 불쉿이 날라오는데 하나 진짜 앱을 정말 잘 쓰고 싶은데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아, 간만에 일론 머스크 트윗들이 지금 스타링크의 RV 플랜이라든지, 예, 계속 하는 얘기죠. 정말 지겹도록 반복하는 일론 머스크의 low birth rate, fertility, 애들 너무 안 낳는다. 특히 미국이 지금, 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일론 머스크가 또 얘기를 하는데, 지금 미국도 1.5를 간 넘는 1.6, 1.7? 그래서 지금 큰일이다. 이거는 정말로 서스테이너블 하지 않다라고 일론 머스크도 얘기하니까 그 밑에 이탈리아도 힘들다. 그러니까 이제 안타까움을 얘기했고, 일론 머스크가 또 옛날에 했던 얘기,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얼마나 이 인구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 파퓰레이션에 대해서, 옛날에 잭마랑 만났을 때도 파퓰레이션 얘기를 했고, 진짜 한국도 이게 정말 정말 큰일이죠. 한간에서는 미국도 그렇고 이제 비싸진 집값이 원인이다라는 얘기를 했고,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 요즘 그냥 들어서 생각나는 점은, 과연 집값이 잡힌다고 사람들이 결혼을 더 많이 하고 아이를 낳을까라는 생각도 불현듯 들더라고요. 요즘은 어떤 자아실현이라든지 본인의 어떤 생활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혼은 사실은, 예, 아이를 낳고, 특히 이제 아이를 낳는 게, 결혼보다는 아이를 낳는 게 더 큰 일이죠.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희생, 자기의 어떤 리소스를 온전히 이제 아이에 투여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힘듦, 좀 더 개인의 편안함, 그런 것들을 추구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 건 아닐까. 과연 집값을 잡는다고 해서 좀 더 그러면은, 예, 도움은 안 되는 건 아니겠죠. 좀 더 의식주가 메인이긴 하겠지만, 어떤 이런 큰 컬처가 바뀌지 않으면은 아이를 많이 낳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선진국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근데 한국이 유독 심하죠. 집값을 잡을지언정 어떤 문화적인 게 바뀌지 않는 한, 왜냐면 우리 부모님이나 그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 분들은 전쟁을 겪고도 정말 많이 낳지 않습니까? 그때는 뭐 집이 싸긴 했지만 삶이 그렇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때는 출산율이 높다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죠. 다른 못 사는 나라, 힘든 나라는 더 많이 낳고, 오히려 여유가 돼 보이는 나라에서는
오히려 더 힘들다고 안 난다라는 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은 일론 머스크가 지겹게 얘기하는 정말 한국의 사례를 다시 한번 일론 머스크한테 제대로 알려주고 싶은데 심각한 인구 문제로 오늘 이야기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